1477년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슈파이어시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던 한 남자가 사실 여자였다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진짜 이름은 카테리나 헤첼도퍼인 이 여성의 누이가 그의 연인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세상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헤첼도퍼는 매력적이고 능글맞은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경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재판은 순식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헤첼도퍼의 수많은 연인들은 줄줄이 증인으로 끌려나와야만 했죠. 남편이 없을 때면 헤첼도퍼가 찾아와 돈을 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여성부터 카니발에서 만났는데 정말 남자처럼 굴고 남자처럼 키스했기에 속았다는 여성까지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든 증언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사용했던 도구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헤첼도퍼는 이 도구를 이용해 선체로 소변도 보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첼도퍼가 여자라고는 전혀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연인이었던 모든 여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혼도 아니고 기혼 여성들이 몰랐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의 증언은 사실 동성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이었을 가능성도 크답니다. 여성은 이성관계에서 소극적이라는 고정관념이 굳건했던 재판관들은 여성이 남성인 척을 하고 남성처럼 적극적으로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니 무척 혼란스러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477년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카테리나 헤첼도퍼는 라인강에서 익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으나 여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이들은 슈파이어시 근방 10마일 내로는 접근 금지형을 받고 쫓겨났죠. 70년 뒤에 벌어진 아가사 디에치 사건도 비슷한데요. 독일 다뉴브강 근처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던 디에치는 자신의 이름을 한스 카이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며 1538년에 아나 라일리와 결혼한 뒤 프라이부르크에 정착하였죠. 이들은 1547년까지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내가 새로운 연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가족에게 사실 남편이 여자란 얘기를 털어놓았고 그렇게 한스 카이저의 진짜 정체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아내인 아나 라일리는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기에 2년 뒤에나 남편이 여자임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죠. 그녀의 연인도 아나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처녀였다며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에 반대되는 이웃의 증언도 있긴 했지만요. 여자인 걸 알면서도 같이 산 이유에 대해선 나이든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되어 도저히 밝힐 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이 어찌 볼까 두려워서도 컸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사 디에치는 이로 인해 목에 칼을 차고 도시에서 추방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괴로운 벌이었겠지만 다행히 헤첼도퍼보다야 나은 처벌이었는데요. 둘 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디에치의 벌이 더 가벼웠던 이유는 헤첼도퍼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나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디에치의 주장보단 아나가 처녀라는 아나의 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디에치의 죄는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아나 라일리는 처벌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무죄 방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답니다. 이외에도 남장을 하거나 여성 사이의 동성애에 관한 재판 기록은 역사 속에 종종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도 최초로 기록에 남은 헤첼도퍼의 재판과 동성애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디에치 재판은 동성애 관련 역사의 주요 초기 재판으로 남아있답니다. 이번 이야기도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까 고민 중이랍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